Amen.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브 예배를 드리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처럼 저희들의 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시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곳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곳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전하는 선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지도자, 국민 모두가 서로가 용서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봉계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 열정 가운데 성경 치료 실행법으로 달려왔고 달려갑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하시며 계획하시는 성사업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지성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비들리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임과 찬양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